안녕하세요. 프린트는요, 좀 진도 좀 더 나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는 언제냐면, 54페이지죠. 54페이지, 목적의 적법이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목적에 관한 유효권 해가지고, 첫 번째 유효권은 목적의 확정, 두 번째 유효권은 목적의 가능, 세 번째 유효권은 목적의 적법인데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법을 좀 분류를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법을 분류할 때 그 강행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행법규, 강행규정과 임의법규, 임의규정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나누는 기준은 우리 책에는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자,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된다면 이거 우리가 강행법규라고 하고요. 준수 여부, 지킬지 말지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임의법규거든요. 따라서 임의법규, 임의규정은 위반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유효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항상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법 속에는 무엇도 포함하죠? 임의규정도 포함하고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니까요. 그 다음에 요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요 강행법규가 둘로 나뉘어요. 효력법규, 효력규정과 단속법규, 단속규정으로 나뉘는데요. 둘 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했을 때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이러한 규정 우리가 효력규정이라고 하고요. 단속규정도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반하면 처벌은 따르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단속규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단속규정은 민법에 없다는 점이에요. 민법에서 강행법규하면 무엇만을 말하냐면 효력규정만을 말한다는 점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런 식의 질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속규정은 어디에는 없어요? 민법에는 없으니까. 민법상 강행법규 그러면 무엇만을 의미하게 되죠? 효력규정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법상 강행법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라 뭐죠?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속규정은 민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을 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민법이 아닌 다른 법은 볼 때도 항상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뭐 할 필요 없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단속규정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은 뭘 금지하고 있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는데 이것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두 번째, 주택법입니다. 교재에는 판례가 나와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폐지가 됐고 현재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서는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도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요요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요 부분은 왜 이것이 단속 규정으로 이해하고 왜 이것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인지까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냐면 이해를 해야 되고요.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부터 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거든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에게 요 토지를 또 팔았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매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자를 쓰거든요. 앞전자. 그러니까 앞이라는 의미로 전자를 쓸 때는 제가 한자를 쓸 거고요. 한글로 쓰는 이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 전자예요. 뜻은 한 번도 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매 그러면 앞에 매매가 아니라 한 번도 팔았다요. 전전세 그러면 앞에 전세가 아니라 한 번도 전세를 줬다고. 전대차 그러면 앞에 임대가 아니라 뭐죠? 한 번도 임대를 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한글로 쓰는 전자는 앞전자가 아니라 굴릴전자. 뜻은 뭐죠? 한번더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려면 FM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후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문제는 이러면 을에게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서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고요. 병한테 이전 등기해주면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별로 없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팔아먹었으니까 이러한 을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 행위라고 하고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다 걸리면 을은 처벌도 받고요. 안낸 세금도 뭐 합니까? 추징당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예요. 이 등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거든요. 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냐면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뭐가 안 나옵니까? 을이 안 나오고 중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만약에 요 등기 자체가 무효다라고 돼버리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리냐면 갑한테 가버리거든요. 그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왔는데 병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려요? 갑한테. 근데 문제는 요놈은 나쁜 놈이지만 병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병의 소유권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을은 처벌은 하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하다고요? 유효하다라고 판결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은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이 되는 거죠. 요 중간 생략 등기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게 되는데 꼭요 관계를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택법은 이런 거죠. 자, 주택법의 내용은 뭐냐면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됐어요.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인 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을에게 팔았단 말이에요. 주택을. 근데 이 지역은 투기지역 등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전매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요 을은 주택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는데 요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냐 이래 버리면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병은 소유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죠. 병은 나쁜 사람이 아니죠. 요놈이 나쁜 거잖아요. 따라서 병의 소유권 취득을 금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로요? 유효하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주택법의 전매행위 금지 규정도 한 사람은 처벌은 하지만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단속 규정으로 이해된다는 거죠. 두 가지는 정확하게 왜 그런지까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56페이지 오시면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 56페이지의 그 중간에 있는 핵심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뒤에 또 다시 봐야 되는데 우리 민법 2조가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파생 원칙은 뭐가 있냐면 금반원의 원칙이 있어요. 자, 금반원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반대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를 뭐라 그랬냐면 법대생끼리는 화장실 원칙.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금반원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제는 팔아놓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 인정한대요. 왜요? 어제는 팔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고요. 자세한 판례는 우리가 대리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 신의 성실의 원칙,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는 오늘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하고 다음 날 미성년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가 요 얘기예요. 따라서 강행복구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지가 실컷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위반해서 무효니까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에이라는 증권회사가 있어요. 증권회사가 있는데 이 증권회사가 고객 등을 유치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고 특약을 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확정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증권업법에서 뭐하고 있냐면 금지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걸. 근데 문제는 고객들이 만든 그 계좌가 나중에 깡통 계좌가 돼가지고 고객들이 원금뿐만 아니라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요 증권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증권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대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강행복규 위반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효인 행위란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뜻으로 익히지기 때문에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강행복귀 위반의 모습은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위반하면 뭐죠? 무효고 위반한 법이 효력규정이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자, 57페이지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목적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적 타당성이 나와요. 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해가지고 103조가 나온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3조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란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다. 사회 질서에 반한다 줄여서 반사회적이다 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라고 민법 103조가 뭐 하고 있냐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뭘 봐야 되냐면 판례를 봐야 되는데, 자, 교재 하단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핵심 판례가 나오잖아요. 자, 첫 번째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유용화해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판례 제가 읽어봅니다.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이, 이렇게 할까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자체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뭐예요? 나쁜 짓을 말합니다. 뭐 범죄를 저지르기로 계약을 했다. 뭐 처벌 드리기로 계약을 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계약을 했다. 뭐 도박을 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뭐인 거죠? 반사회적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반사회적인지 아닌지 여부가 헷갈린다면 그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두 번째 판례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변호사가 민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고 적법해요. 근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2015년도에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다는 말은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빼주면 뭐죠? 돈 받겠다. 그죠? 아니면 지금 영장실질심사할 때 너를 불구속으로 풀리게 해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면 돈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법조비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 유죄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선배인 검사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 사람 좀 빼줘. 뭐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받아서도 안 되고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무효이니까 뭐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2015년도에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가능하고도 뭐예요? 적법한데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시 이제 그 판례 계속 이어서 읽는 겁니다. 첫 번째 판례 읽어서 볼게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 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되죠. 그죠? 두 번째 내용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는 얘기인데, 계속 보시면 아니라고 해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하죠.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이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별거 계약입니다.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별거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할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처하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별거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언제 나갔냐고 물어봤더니 오후 9시에 나간대요. 근데 오후 9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길래 내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서 제 처를 강제로 끌어낸다면 그것은 뭐죠? 반인륜적인 거죠. 따라서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 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별거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혼인예요. 제가요, 17살 때 첫사랑 꽃순이하고 27살에 결혼하기로 깜부를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혼인 이야기죠? 처녀총각이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27살이 돼가지고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국가라 하더라도 저의 혼인을 뭐할 수는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혼인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로 저의 결혼을 강제한다면 그 자체도 뭐가 되는 거죠? 반인륜적인 거예요. 따라서 혼인 예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진 않지만 뭐할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고 따라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더라도 뭐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에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게 수험생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막첫 계약 이런 것들 자꾸 외워대 익히는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요것 때문에 틀리진 않으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또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의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참잘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요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뭐가 반사회적인 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물론, 갑을 살해하기라는 것은 나쁜 짓이니까 무효고 살해하기로 약속했더라도 이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조건이 반사회적이어서 요것만 무효가 돼버리면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경우에는 갑을 죽이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할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발생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자는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데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당연히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해야 될 뭐가 있는 거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돈은 뭐할 필요 없죠?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이것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뭐죠? 반사회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제가 모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에게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정당한 직무 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 직원들 저녁이나 먹게 좀 돈 좀 챙겨주세요 라고 하길래 50만원을 주기로 했다면 50만원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5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계속 볼까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네 번째입니다. 여기죠.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이 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예를 들어서 뭐할까요? 도박장을 개설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어떨 거냐? 을이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사업자금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의 동기가 밀수업을 하려고 출자를 받기로 했으면 어떨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방금 본 것처럼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임대차 계약이나 출자 계약은 일단은 뭐죠? 유효하지만 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나 출자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는 거죠?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임대하시는데요? 모르셨어요? 저기다가 불법 도박장 만들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임대차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나는 당신에게 이 건물을 못 빌려드립니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자, 우리 갑에게 사업자금으로 출자하기로 했어요. 갑한테 물어본 거죠. 뭐 하시려고요? 아, 예, 제가 이거요. 곰쓸개 좀 밀수하려고요.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출자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했죠.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사회적이라서 판례는 끝났고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좀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가족의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 자, 미혼인 커플이 등장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고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가장 대표적인 건 최근에도 있었는데 항공사 승무원을 채용하면서 그 항공사에서 어떤 각서를 받았냐면 혼인하면 퇴사한다라는 각서. 그거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직원을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퇴사한다는 각서는 결국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되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잖아요.
그 여자분이 좋은 남자분이 생겼는데 그 남자분하고 결혼할까 말까 고민이에요. 왜 고민합니까? 내가 결혼하면 직장에서 뭐죠? 잘리니까. 그럼 결국 이러한 것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고. 따라서 그러한 각서 자체는 뭐예요? 무효니까 실제로 혼인하더라도 이행할 필요 없다, 폐쇄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부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고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도 뭐할수 없습니까?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에게, 와이프에게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째, 우리가 함께 사는 동안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면 안 돼, 처분을 금지하는 특약을 했어요. 두 번째, 토지를 주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면, 이혼하면 요 토지 반환해야 돼, 요렇게 했거든요. 첫 번째, 혼인관계 유지가 되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지 않습니까? 제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유지가 되면 팔지 못한다는 말은 이혼하면 뭐할수 있어요? 맘대로 팔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계약은 절코 무슨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에 반해서 이혼하면 반환한다는 것은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혼하게 되면 돌려준다는 말은 이혼하게 되면 10억짜리 토지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거지 같은 놈이 밤마다 좁혀더라도 이혼할지 말지를 심각하게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고요. 이러한 특약은 무슨 자유를 제한하게 됩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인간 본성에 반합니다. 여기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자꾸 반발하는 분이 있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서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짓으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금 회피예요. 세금이 부과됐는데 내는 것이 행복하고 꼭 내고 싶은 사람은 정상 아닙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아주 심해 잘 나요. 두 번째, 채무 회피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는 얘기 있죠? 형제 간에 동거래 하지 말라 그러죠? 뭐 친한 친구일수록 절대로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뭘 반영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본능은 빌릴 때는 간도 쓸게도 다줄 것처럼 그런 마음이었지만 실제로 돈을 갚으려고 하면 꽁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세 번째, 비자금을 만들고요. 범죄 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이고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미 만들어진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시냐면 전두환 대통령인 거죠. 그 양반이 수천억의 비자금을
모아놓고도 16만 원 뺏겨오면 나만 갖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한 행위, 숨기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번째, 투기 행위죠. 동의하시나요? 투기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또라이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구입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구입하는 거, 그게 투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투기 행위로 평가되는 것들도 다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세법 등에 의해서 특별법 등에 의해서 뭐 될 수 있어요? 처벌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민법적으로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 안 해 두시면 틀리게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거예요. 그래서 교재 한 장을 넘겨보시면 58페이지부터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이 나오는데 요 유형은 일본 학자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대법원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일단 분류를 하신 다음에 교재에 나오는 예들이나 판례는 아 요래소에게 반사적이구나 라고 뭐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60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반사회적 법률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 효과부터는 좀 쉬었다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요 프린트도 풀어보고 효과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